문제는 어때요? 시간 풀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요 회계 원리, 그죠? 문제집입니다. 14쪽에, 그죠? 보시면은, 예, 1절, 회계의 순환 과정, 그죠? 이제, 회계 기본 원리죠, 그죠? 1장. 기본 원리에서 보면 이제 여기 1편, 그죠? 여기 뭐냐면 회계의 순환 과정. 하고 두 번째 이론적 구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 그 이제 2장부터는 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론적으로,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비 순환과정 이론적으로 하고, 근데 뭐 자산의 그게 평가 분류 있죠, 그죠? 순환과정, 그 1장, 그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순환과정. 근데 최근에, 요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예. 보통 두세 문제 나오다가 요즘은 한 여섯 문제씩 나와요.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이 순환과정. 이 부분이 좀 쉽죠, 그죠? 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아무튼 뭐 이때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이 순환과정이다, 그죠? 회계 순환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걸 장부에 기장하고 이제 연말에 집계하죠, 그죠? 요 과정, 이 과정을 말한다. 장부 기장하고 이제 마지막 결산 보고서 작성 이 과정, 그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 세부적으로 하면은 회계 순환 과정이다. 거래가 발생했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기장하는데 이걸 첫째 우리는 붕괴를 하죠. 모든 거래는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붕괴, 그죠? 요 붕괴를 해서 요 붕괴를 기입하는 장부를 붕괴장이라 한다. 요 붕괴장에서 원장, 각 이제 계정별로 자기 집이죠, 그죠? 집을 만들어준다. 총계적 원장. 그 이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절차가 시산표죠. 요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죠?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결산보고서죠, 그죠? 이걸 보고 이제 재무상태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하고, 물론 이제 자본변동표, 그죠? 여기 자본변동표도 작성하고, 그리고 현금흐름표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작성하죠, 그죠? 예, 시산표를 보고. 그 대표가 이제 이거 두 가지다, 그죠? 이렇게. 이것도 물론 작성합니다만은. 그러고 나면 이제 요 결과가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죠? 금년에 이익이 발생, 여기 이제 세금. 요게 납부하는 법인세다. 요 납부하고 나면 이제 모든 그의 정산이 끝나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순환 과정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붕괴, 이 붕괴라는 거는 이 거래를 이제 차변 요소, 왼쪽과 오른쪽이죠, 그죠? 구분하는 절차. 자산이 증가하면은 차변. 이게 감소하면은 대변이다. 그 부채가 증가하면은 대변이죠. 부채가 감소하면은 차변. 그리고, 예, 자본. 마찬가지, 그죠? 감소, 자본, 증가. 그리고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그죠? 이렇게. 이거 붕괴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붕,
게 자변 요소와 대변 요소. 기장하는 장부 분계장이고, 요 이제 분계장 하는 요 분계장이라는 장부와 총계장 원장이라는 장부 있죠. 요 두 개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부다 해서 이걸 주요부라 이랍니다. 주요부. 이걸 보조하는 장부가 있다 그죠. 보조부 있죠. 보조부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요 분계장처럼 이제 날짜 순대로 기장하는 보조부를 우리가 보조기입장이다. 요 원장을 보조한다 해서 요는 보조원장이라 이랍니다. 보조원장이라 구분하고. 그럼 보조기입장에 들어가는 장부가 뭐가 있느냐? 여기는 뭐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뭐 예금, 은행 예금 출납장 있죠, 그죠? 출납장이라든가 뭐 소현금 출납장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있고, 또 장부, 우리 상품을 매입했을 때 장부 매입장, 팔았을 때 매출장, 받으름 있죠, 받으름 기입장, 취급음 기입장, 뭐 이런 장부들, 이런 장부들이 보조 기입장이고. 보조원장이라 하는 게 뭐냐면 상품 재고장, 이게 이제 보조원장이죠. 이 상품 재고장을 다른 말로 상품원장이라 하기도 합니다. 상품원장, 같은 말이죠. 그죠? 수불부. 그리고 원장 있잖아. 그죠?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이렇게. 원장. 뭐, 적송품 원장. 등등. 이런 장부를 보조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이 분계장 대신에 쓰는 게 전표죠. 요거 대신에 사용하는 게 전표다. 요 전표는 주로 이제 삼전표제를 많이 하는데, 돈이 들어오면은 입금 전표, 돈이 나갔을 때는 출금 전표, 돈이 안 들어와도 현금이 없는 거래, 외상 거래는 대체 전표. 그죠? 요래 사용합니다. 그냥 직계표, 이게 직계표잖아. 그죠? 시산표 직계표다. 요 시산표 직계표인데, 여기는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간다. 그죠? 자산, 여기에 부채, 자본, 그리고 여기에는 비용,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그죠? 요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요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확인은 뭐라 하느냐? 요 합계 있죠. 총 합계. 이 자산 비용 합계와 부채 수익 비용, 예, 그죠? 부채 자본 수익, 이게 전부 다 합계, 총액 이게 같아야 되죠, 이게. 요거 가지고, 요거. 알겠죠? 확인하는 거. 전체 금액이 합계가 같다. 모든 거래를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요금이 같아집니다. 요걸 가지고 확인한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가 만약 여기에 10원, 여기에 10원 할 것을 갖다가 두 번 기장해버렸다. 오류잖아, 그죠? 그래도 이거는 발견할 수 없죠. 똑같아 버리니까, 그죠? 발견 없다. 만약에 하나 빠뜨려 버렸다. 하나, 열 개 중에 한 개 빠뜨려 버렸다. 양쪽에 똑같이 빠뜨려 보면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발견할 수 없다. 이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시산표에서는 오류를 발견하는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없는 오류도 있다, 그죠? 없는 오류. 알겠죠?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동시에 누락됐다. 차대변에. 동시라 하는 거는 차대변에, 그죠? 차변과 대변. 그래, 한 거래. 거래는 항상 양쪽에 생기니까, 이 양변이다, 이 말이죠, 그죠? 동시라는 거는 양변. 거래는 양변을 이야기합니다. 양쪽 다 누락됐다. 또 두 번 기장했다. 이중기. 양쪽에 이렇게 거래를 양쪽에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분류를 잘못했다. 계정 분류의 오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죠? 자산에다가 10원, 부채 10원 적어야 되는데 이걸 자산에 안 적고 그죠? 여기다가 더 적었다. 이건 금액이 똑같잖아, 그죠?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요 금액을 계정 분류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계정, 여기 요걸 하면 뭐 요걸 만약 여기 갖다 놔버려도 이거는 발견할 수 있죠, 그죠? 틀리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게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반대말 있잖아, 그죠? 발견할 수 있는 거,
발견할 수 있다. 있는 오류하는 것은 뭐냐? 한쪽에 잘못된 거죠. 한쪽. 문장을 읽어보고 한 변에 잘못됐다. 한 변에 누락됐다.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요 한쪽만 누락됐다. 그죠? 이거는 틀리잖아.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죠. 문장 읽어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문장이 나오면 아 발견 있는 거 기본적으로 한쪽이 잘못된 거. 여기 한쪽에 만약 예를 들어 그죠? 10원 쓰면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누락했거나 요거 한쪽은 8원 해버렸다. 틀리잖아. 그럼 발견할 수 있다. 알겠죠? 요 우리가 순환 과정에서 이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발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죠? 요게 이제 우리 기본 흐름이죠. 흐름이고 그럼 먼저 여기 우리가 거래에 나왔잖아. 그죠? 거래를 하는 것은 모든 자산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죠. 그죠? 요 거래인데 우리가 그 일상상에서는 거래로 보지만은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게 있죠. 그죠? 거래인 거와 아닌 거. 거래인 거라는 거는 증가하거나 감소가 해야 있어야 거래를 하는 거고 증감이 없으면은 거래 아니다. 그죠? 회계상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람을 채용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물건을 사기로 계약했다. 거래 맞죠? 그죠? 돈이 주고 안 받았죠? 이런 거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죠? 거래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죠? 또 하나, 대표적인 하나 있죠? 그죠? 주식 배당을 받았다. 이런 것도 거래 아니다. 등등.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에 기장 안 하는 거, 붕괴하는 거, 붕괴 안 하는 거. 알겠죠? 그 말이다. 일단 그런 거고. 그 이제 거래가 요 정감 있는 게 거래인데 요 거래도 또 구분한다. 그죠? 교환 거래라는 게 있고 교환 거래. 손익 거래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두 개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 거래다. 아, 교환 거래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교환 거래. 한쪽에 한 변에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했다. 한쪽에 한 변을 이야기합니다.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 발생하면 이거는 손익거래라 하고 이게 한 변에 동시에 발생하죠. 이렇게 동시에. 알겠죠? 한 변에 동시에 발생한다. 예. 한 변에 자산과 수익 부채와 자본 여기 발생을 혼합거래를 한다.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자산 부채 요렇게 요렇게 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 증가 이런 식으로 거래 발생하고 요거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교환 거래. 한쪽에는 여기 발생하고 한쪽에 요거 발생하고 한쪽에 요거 발생하고 한쪽에 요거 발생. 여기 들어가면은 요거는 손익 거래. 동시에 있다. 그죠? 혼합 거래를 합니다. 요런 거죠, 그죠?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계산 문제 나오잖아. 계산 문제, 그죠? 계산, 예, 여기 계산 문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런 게 있었죠, 그죠? 1월 1일 날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만데, 그게 12월 말에 와서 보니까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더라. 그죠?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요거 기초라 이러죠. 그죠?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이고, 1년 후에 자산,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을 한다. 그죠? 그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이고, 지출한 돈 비용이 빼고 나면 이익이죠. 요 관계. 요거 가지고 우리 계산 문제 풀어봤잖아. 그죠? 여기 이제 식은. 자산은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이다.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익이다. 하나 더 있다. 그죠? 요거 구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요거.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이익이다. 그죠? 요 사이에 정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정자는 플러스, 감자는 마이너스. 그죠?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우리가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정자, 감소시켰다. 감자. 정자가 나오면 요거는 더해주고, 감자는 뺀다. 그죠? 요거 가지고 계산 문제.
그 다음 또 결산 때 하는 게 있죠. 그죠? 예,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 날 보험료. 우리에 사는 보험료. 1년분 보험료. 1년치 보험료를 미리 줬다. 1년분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내년 8월 말까지잖아. 오늘 9월 1일인데, 그죠? 그 9월 1일 날 1년치 줬다면 내년 8월 말까지 줬으니까 오늘 12월 말이다, 그죠? 연말에 요 대해서 우리가 수정분계 해줘야 되죠, 그죠? 그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우리 회사는 이거 장부에다 기록했다. 보험료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 이래 장부 기장했다. 그죠? 그러면은 실제 보험료는 금년에 9, 10, 11, 12, 4개월 거잖아, 원래 거. 그죠? 원래 거만 남겨놓고 8개월, 요, 120원 중에 8개월 전 내년 거잖아. 그죠? 내년 넘겨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우리가 수정하는 분계가, 요 수정 분계는 우리 요령, 그죠? 요게 보험료가 나왔다. 반대로 뭐라 한다? 선급보험료. 그죠? 요렇게. 반대로 하자. 요령이잖아. 그죠? 선급보험료. 미리 준 거, 요건 올해 거니까, 미리 준 건 내년 거잖아. 8개월, 요거 빼고 나면 8개월 있잖아. 그죠? 그 8개월이니까 80원이다. 선거보험료 80. 대비는 뭐가 된다? 보험료. 이렇게. 그죠? 요런 거 하나고. 또 하나. 또 우리 회사는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두 가지 경우죠. 그죠? 경우의 수가 선거보험료를 할 수 있잖아.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죠? 선거보험료, 현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거 반대로 뭐라 한다? 보험료. 이렇게. 그죠? 보험료 하면, 보험료는 비용이잖아. 올해 걸. 넉 달. 40원이죠. 그죠? 이렇게. 대변에 선거보험료. 반대로. 요거 찾고 나면 다 반대로 하면 되고. 요거 반대. 요거 반대. 알겠죠? 요게 수정분계다. 그죠? 요 우리가 기말 결산. 요걸 수정분계한다. 이라죠. 그죠? 요게 시험에 도는. 계산 문제. 우리 계산 문제 하면 이제, 그죠? 요거. 요거, 그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또, 소모품이 나왔다. 소모품 나왔다. 소모품 B. 소모품 B가 나왔다. 소모품 반대로. 그죠? 여기서 결산 수정 분계. 이런 문제는 요거. 많이 나왔던 거, 그죠? 계산 문제는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런 건 요거하고. 이런 게 핵심이다. 순환 과정. 여기서 뭐 최근에 자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잠깐 우리 간단하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 고등학교에서 여상이나 상고에서 이걸 갖다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게 3년 과정입니다. 이게 부기거든요. 이게 부기. 이게 지금 장부 기장인데 우리는 지금 그냥 장부 작성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걸 안 하고 바로 우리는 회계 원리 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여상이나 상고에 가면은 이걸 가지고 3년간 합니다. 이거야. 물론 이제 2년 동안 하죠. 왜냐면 공업 부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상급 부기, 2급 부기에서 1학년 때는 상급, 2학년 때는 2급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 과정. 이걸 자꾸 하는 거죠. 이거. 작성하는 거. 장부 작성하는 거. 알겠죠? 작성하고 이거 작성하는 거. 이거. 이게 회계학이 전부 다죠, 그죠? 그러면 공인회계사, 우리 이제 회계학 관련해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시험이 이제 공인회계사인데, 공인회계사 2차, 1차, 1차는 객관식, 2차 시험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작성해라, 이거. 이거 작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가. 세무사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가 이거 작성, 이거 하나 작성하기 50점입니다. 적게는 40점, 하나 작성하는데. 이거 작성, 이거. 시험 문제 이거라니까, 이거. 알겠죠, 그죠? 이거 작성해라 하는 겁니다. 실제. 작성해야 되죠. 직접 작성하는데, 중간에 하나만 틀리면 빵점. 안 맞으면 빵점이잖아. 맞으면 40점, 아니면 50점. 이게 객관, 주관식 문제입니다. 나머지 10점짜리, 이런 거 작성하는, 이거 10점, 뭐 20점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알겠죠? 이런 게 시험 문제라 이겁니다. 그 우리는 이제 회계 원리니까 작성을 안 하잖아. 그죠? 우리는 부기 이거 장부 안 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이제 이거 말하면은 겉핥기 하는 거잖아. 그죠? 실제. 안에 내용은 안 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흐름만 아시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사이에. 요 시산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사이에 요 사이에 되는 게 뭐가 있죠? 결산, 기말, 정리상 있죠. 연말에,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재고조사한다, 그죠? 기말 정리사항 있죠. 돈을 미리 줬다, 뭐, 선거법 이런 거, 그죠? 또는 뭐, 주식 시가가 하락했다, 그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주로 이 안에서 나온다, 그죠? 객관식 문제가. 여기에 이제 자산에서 정리할 사항, 부채에서 정리할 사항, 자본에서 정량 이런 걸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 보시면 돼. 이 과정 알겠죠? 본론 대조 그죠?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회계 순환 과정 부분이다. 자 책을 한번 보세요. 14쪽 책고 1장부터 1절 회계 순환 과정 있죠 그죠? 그거 보니까 포인트 나옵니다 그죠? 1번 다음 중 부기의 주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부기의 주 부기 회계가 아니고 부기다. 부기 부기라는 것은 장부기장을 하는 거다 그죠? 부기라는 거 이거 작성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그죠? 그 답은 3번입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한다. 그럼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오른쪽만 키 나와 있죠 그죠? 키 그게 이제 핵심 요약입니다. 부기란 장부기입의 줄임말이다. 하고나 쭉 나오죠. 그죠? 읽어보시고 부기의 목적, 주목적,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거기 바로 재무상태표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포괄 손익계산서. 부목적이 있다. 그죠? 아, 이런 부목적이 있구나. 아래 2번에 보면 회계의 목적이다. 회계의 목적은 쭉 나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그죠? 회계하거들랑 정보 제공. 알겠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정보 제공. 말 조금 수식을 연다면은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읽어보시고. 아래 3번에 보면은 회계 순환 과정 나오죠? 그죠? 방금 이제 칠판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예, 요약. 아시죠? 그럼 이제 포인트 1번에 이제 부기의 주목적, 회계의 목적 알았다. 넘겼어요. 포인트 2번. 회계상의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 이제 거래. 여기 나오잖아. 그죠? 거래 인거와 아닌 거. 그죠? 우리가 분개할 수 있는 거와 아닌 거. 정감되는 거와 안 되는 거다. 그죠? 예. 그거 보면은 뭐 답 찾는 거는 별거 아닌데. 아래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에 보면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과 거래인 것 나오자. 밑에 해설에 키. 거기에서 핵심 저기 쭉 내려가다 보면 비업, 비업, 비업. 주식 배당을 받는 거는 거래 아닙니다. 요거 요거 잘 알아놓으세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 거래 아니다. 알겠죠?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는 거래를 합니다. 이거는 분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주식 배당을 했다. 내가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가 배당을 하는데 현금 배당이 아니고 주식으로 배당했다. 그죠?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본에서 공부했잖아, 우리. 그죠?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비는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요게 주식 배당 한 경우고 주식 배당을 받았다 분기 안 합니다. 알겠죠? 예, 지분 변동이 없으니까. 이유는 설명 못 해서 안 할게요. 하나 딱 기억해 버리세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은 분기 없다. 다음, 오른쪽, 3번에 보면 손익거래 해당하는 거 나오죠. 그죠? 여기 교환거래 세 개 있더라고요. 그죠? 교환, 손익, 혼합 있죠. 그죠? 있는데, 손익거래 해당하는 것, 그 손익거래를 하는 거는 비용 수익 한쪽에 나오는 거다. 그죠? 1번. 거래처가 파산으로 매출 채권이 대손되다. 대손상각에 비용 나왔네. 손익거래. 2번. 대여금과 이자 나왔다. 그죠? 대여금은 자산, 이자는 수익이죠. 두 개 나왔네. 혼합거래.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에다 상품에 난 자산과 현금 자산, 자산에서 나왔네. 그죠? 교환거래. 비품 30만원, 28만원에 팔았다. 아이고, 혼합거래. 손실 생겼잖아. 그죠? 차익금 부채죠. 현금 자산이죠. 교환거래. 자산 부채 자본은 교환거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손익거래.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거래를 합니다. 기타 현금거래와 대체거래가 있고 내부거래가 외부거래도 있다. 등등 이런 게 있다. 그죠? 넘겨보세요. 포인트 4번.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거 그랬죠.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분개라는 거는 항상
모든 거래는 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요게 나왔으면은 대변에 요게 나오거나 요게 나오거나 하여튼 상대편끼리 나와야 되는데, 같은 변끼리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거래 붕괴는 항상 양변에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양쪽에. 1번. 비용의 발생은 여기 있죠. 차변에 있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차대변 맞네. 2번.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죠? 자본의 감소는 차변 맞네. 대변 차변이니까. 3번.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 맞네. 비용 발생은 차변. 그죠? 부채 감소도 차변이잖아. 안 되잖아. 같은 변이 있으니까. 오늘 X. 그죠? 4번 안 된다. 자산 증가는 차변, 수입하는 대변 맞네요. 그죠? 그 아래 보면은 거래 이중성이 나온다. 그죠? 거래 이중성이라는 건 항상 양쪽이 생기는 거. 쭉 읽다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가보세요. 차변 금액과 대변이 같다. 뭘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 검증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죠? 5번. 다음 장부에 모두 기장되는 거래다. 분계장과 총회장 원장은 주요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기장됩니다. 그래서 주요부를 한다.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알겠죠? 여기는 100% 다 들어가죠. 이, 다 들어간다. 여기는 다 들어가는 주요부를 하고, 요거는 필요한 것만 들어가잖아. 그죠? 보조부.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분계장과 총회장 원장 무조건 다 들어가니까 볼 필요 없고, 매출장 나왔네. 매출이 있구나. 아, 매출. 매출장이 있다는 거는, 여기 매출이 있다는 거는 물건 팔았다, 그죠? 아, 매출이 있다는 말이죠. 아, 물건 팔았구나, 매출. 그죠? 매출 저 원장이라는 건, 아, 외상으로 팔았구나, 끝났다, 그죠? 알겠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은 거래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3번 답이다. 아래 해설에 보면은, 거기에 주요부와 보조부를 쭉 정리해놨죠, 그죠? 장부 이런 게 있는데, 그 아래, 박스 한번 보세요. 보조장부에는 우리는 상품을 매입하면 기장되는 장부에는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이 기장을 합니다. 상품을 매출하면 매출장과 상품 재고장이 기장하게 되고, 외상으로 매입하면 매입처 원장, 외상으로 팔면 매출처 원장, 현금이 나왔다 현금 출납장, 소형금 나오면 소형금 출납장이고, 당좌임 나오면 당좌임 출납장, 받으림이 나왔다 받으림 기입장, 직업원은 직업원 기입장에 기장한다. 알았죠? 장부. 넘기세요. 6번. 결산의 순서다, 그죠? 결산. 이제 이 과정이 결산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 결산이라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이 과정 우리가 결산이라 하죠, 그죠? 마무리 단계. 결산은 이제 시산표와 이거 작성하는 거다, 그죠? 작성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걸 하면은 예비 절차이라죠. 예비 절차. 준비 절차. 요건 이제 진짜 결산이고, 결산 후 절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비 절차는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고, 요 시산표에서 재고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정산표를 작성, 요 과정을 우리가 준비 단계다. 시산표와 재고 조사표와 정산표, 요 준비 단계이라죠. 그죠? 예비 절차. 본 절차라고 하는 거는 계정간에 이제 대체를 합니다. 계정간에 대체를 하고, 그 장부를 마감하고,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 함께 넘깁니다. 그죠? 차기율,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본절차라 이라죠. 그죠? 예, 본절차. 결산 후 절차는 재무제표. 결산, 예, 말하면은, 예, 보고서 작성하는 절차다. 그래서, 요, 나와 여기 있잖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여기 후절차. 여기 이제 본, 진짜 절차죠. 그죠? 결산. 이런 순서를 이렇게 구분했구나. 그 결산의 예비 절차는 시산표와 재고 조사표라는 거는 기말의 정리 사항들입니다. 정산표는 선택 사항이다. 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결산의 본 절차 계정간에 뭐 손익 계정을 작성하고 대체하고 마감하고 넘긴다. 그죠? 아, 이런 절차구나. 그리고 아래 박스에 보면은 수입 비용의 이연 나오죠. 그죠? 바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소모품 처리하는 거다. 요게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요거잖아. 요거, 요거죠.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긴다. 그죠? 보험료, 성급을 미리 준 거. 요게 이제 요런 게 나오는 게 이제 성급. 보험료, 그죠? 요런 거. 성급 임차료. 물론 또 나올 수 있죠. 그죠? 선수, 집세를 먼저 받았다. 뭐 아직 안 받았다. 안 줬다. 그죠? 이런 나올 수 있죠. 그죠? 아, 이런. 주로 나오면 이거 나오니까 시험에.
예, 그리고 안에 이제 제보 보고서, 결산 보고서 있다, 그죠? 7번. 다음,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그랬죠? 발견할 수 있는 건 한쪽으로라 그랬잖아. 한쪽에. 한쪽에 잘못된 걸 발견할 수 있다. 한쪽, 한쪽. 쭉, 이러고도 한쪽 찾아보세요. 한쪽, 한쪽. 몇 번에 있죠? 5번. 어느 한 계정, 그죠? 요건 발견할 수 있는 거. 양쪽에 잘못된 걸 발견할 수 없다. 알겠죠? 거래 같은 거, 양쪽에 생기는 거니까. 아래 키에 보면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 해서 거래 전체의 붕괴가 누락되거나 정해보다 누락되거나 거래를 중복하여 붕괴하거나 전개했거나 전개할 때 대처를 반대로 했거나 다른 계정 같은 변에 전개한 경우에 차변과 대변이 우연히 일치되는 경우에 알겠죠? 그죠? 오류 발견 순서는 이제 역순이다. 그건 뭐냐? 오류를 발견했다는 건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 그죠? 이게 틀리더라. 발견한 순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확인, 확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거래를 붕괴하는 걸 붕괴장에 오면 붕괴라 하고, 요 붕괴를 보고 요 옮기는 절차를 우리가 전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했다. 원장에서 시산표 옮기는 걸 이기한다, 이랍니다. 이기. 같은 날의 뜻인데, 옮겨서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요게 만약에 틀리더라, 그죠? 합기가 틀리더라, 요거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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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순으로. 요거 순서 거꾸로 올라요. 반대, 그 말이 역순. 아래 8번. 8번이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요 계정이잖아. 그죠? 계산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에 기말 자산 총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 일단은 우리 요렇게. 1월 1일은 기초다. 12월 말은 기말이다. 그죠?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리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합계, 비용 지출합계, 이익이다. 그렇죠? 아래, 기말 자산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산, 박스. 총 수익은 2만원, 요거는 2만원이다. 그리고 총비용은 2만 2천원 나와 있죠. 그리고 보니까 기말 부채, 기말 부채는 8천원이다. 여기에 8천원이란 말이고, 그리고 기초자산은 2만 2천원. 요래 주어졌고, 기초부채는 7천원이다. 그죠? 문제, 기말 자산 구해보세요. 이래 나왔네요. 그죠? 문제가. 이건 안 주어졌죠? 네, 우리는 항상 요런 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공식 암기하면 잊어버리잖아, 그죠? 요거 구해봐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인데, 이게 크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손실이다, 그죠? 요거 빼니까, 만 오천. 그럼 이제 요거 구하기, 요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아는 방법, 이제 우리 요거 보니까, 아, 요거 권이 하나 더 있잖아, 그죠? 요거는 수익에서 비용 빼도 되고, 요 기말 자본에서 이걸 빼도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에서 15,000원 빼니까 마이너스 2,000원이다, 그죠? 얼마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나와도 이거 얼마? 만 이게 적잖아, 마이너스 났다는 거는, 그죠? 얼마? 13,000원이겠지. 그럼 자산은 두 개 더 하면 되지. 얼마? 21,000원, 그죠? 답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그죠? 그 22쪽에 보시면 넘겨보세요. 그, 뭐, 등식들이 쭉 나오죠, 그죠? 예, 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산은 부채보다 자본, 재무상태도 등식이고, 자본 등식은 자산의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손익의 등식은 총비용 플러스 손익은 총수익, 총비용은 총수익보다 총손실이고, 손익법은 총수익만 총비용은 순이익이고, 재산법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순이익이다. 그 아래 별표에 보면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에다가 요거 정자 있으면은 더하고 감자는 뺀다, 그죠? 시산표 등식, 시산표 등식이라는 거는 이거 차변하게 되면 같다 이 말이잖아, 그죠?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그 자본은 기말자본 아닙니다. 기초자본 돼야 됩니다. 알겠죠? 항상 시산표 등식에는 기초자본이다, 기말자본 아니면 기초자본 되면 기말자본 되면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초자본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아래 기말 재무상의 등식에도 보니까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뭐죠? 기초 자본이잖아, 그죠? 기초 자본이다 하는 거 알고,
아래 이제 아래 개정 과목들입니다. 그죠? 개정 과목들이니까 참고로 아, 요래 분리했구나 보시면 되고. 이상 요래에서 우리 회계 순환 과정에서는 크게 파트가 포인트 8번까지 나왔잖아. 그죠? 1번 다시 보세요. 14쪽에 앞으로 보세요. 14페이지 1번 그 보기 포인트 1번 있잖아. 그죠? 주목조. 아, 요 해설. 그죠? 거기 요약이고. 그 다음 16페이지 보면은 포인트 2번 거래 인거 아닌 거. 3번에 거래 중에서 뭐 손익거래, 혼합거래, 교환거래다. 그죠? 구분하는 거고. 4번은 거래, 붕괴를 말해 거래 결합관계죠. 그죠? 5번은 장부에 대한 이야기고. 6번은 결산에 대한 거. 순서. 7번은 시산표 관계. 8번은 계산 문제. 물론 이제 거기 하나 선거보험료는 우리가 예, 20번에 나와 20페이지에 나와 아랫부분 거기 선거보험료라고 그랬죠. 그죠? 8번까지 오늘 모양이 크게 8가지다 이겁니다. 우리 순환 과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모두 8가지. 요 8가지 항목인데 요거 다 그죠? 핵심적인 거 아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25쪽을 한번 보세요. 확인 체크 있잖아. 그죠? 확인 체크 문제 예, 우리 이제 교재 구성이 14조에 보면은 거기에 포인트 나오잖아. 그죠? 포인트. 교재 구성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기본 이제 파트별로 이거 이제 말하면 순환 과정 나왔잖아. 그죠? 순환 과정에서 그 포인트 있죠. 그게 이제 기본 예, 문제죠. 그죠? 기본 문제고 여기에는 뭐가 있나 이러면은 키가 있잖아. 그죠? 이게 바로 이론 요약입니다. 요게. 요게 이론 요약인 거죠. 여기 있죠, 그죠? 기본 문제가 다 포인트 있고, 뒤로 넘기보면 확인 체크 있잖아, 그죠? 그 확인 체크 문제가 25쪽에 확인 체크 문제 있죠? 그게 복선 문제. 같은 단어를 이제 이건 확인 체크는 복선 문제다. 여기에 대한 복선 문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 확인 체크 문제가 끝나고 나면 206쪽을 한 거 보세요. 205쪽을 보세요. 205페이지. 그 205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05쪽. 그거 보면은 실력 배양 문제 가면 있죠. 그죠? 205쪽에, 그 실력 배양 문제 205페이지. 그죠? 그거 넘겨보세요. 그럼 회계 기본 원리해서 206쪽에 보니까 그 실력 배양 문제 있다. 그죠? 아, 요 실력 문제. 요거는 종합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 기본 문제 1단계, 2단계, 같은 게 이제 세 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그 기본 문제 포인트를 보고, 요게 기본 문제 포인트 보고, 요게 대한 요거 이론 요약이잖아, 그죠? 요거 보면서 기본 문제 이해하고, 요게 대한 복선 문제 하고, 요거는 이제 실력 배양 문제, 종합 문제입니다. 요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교재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3단계 해서, 기본 문제, 복선 문제, 예, 종합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 뒤에 실력 문제 그거는 밑에 보면 정답도 없고 해설도 없죠? 그죠? 그 부분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풀어보시고 나서 예, 그 답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요 단원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알았죠? 그죠? 그걸 이해를 하시고 요 문제, 요 교재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한 10, 벌써 한 17, 18년 됐네요. 그죠? EBS 방송 교재였습니다. 그 당시 EBS 처음,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주택관리사 처음 EBS 방송했을 때, 요 제가 만드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의는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방송가에 그때 겁이 나가지고 말을 사투리 써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라 보니까 이제 방송 후에 이제 이, 그 후에 이제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만 TV 방송 한 2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좀 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만 쓰고 제 강의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 교재 EBS 방송 첫 교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TV 방송으로서 처음 예, 나갔던 교재가 이게입니다. 제가 만드는 건데 뭐 제자랑 같습니다만 제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PR 시대잖아, 그죠? PR 거는 PR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되잖아. 참 농담이고 예, 넘어갈게요. 25쪽 확인 체크 한번 보세요. 1번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는 거 그랬습니다. 그죠? 1번
종로 상점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서 이건 당연히 거래잖아. 그죠? 현금을 분실했다. 자산이 감소됐죠. 거래 맞죠? 주식을 배당금을 받았다.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주식 배당을 받았다. 이거 거래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아니다. 그죠?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득 자산이 감소됐잖아. 그죠? 거래 맞고. 주식을 배당을 실시 이거는 거래 맞죠? 사무실 점포 임차 계약을 맺었다. 아니죠? 제외. 그죠? 기업주가 현금을 가져갔다. 자본이 감소됐죠. 거래 맞습니다. 예. 그 디귿과 비읍이 되겠다. 그죠? 예. 답 3번. 아셨죠? 두 번째. 혼합거래에 속하는 거. 혼합거래는 우리가 교환과 그죠? 손 동시에 나오잖아. 그죠? 혼합거래 하면은 예, 문장이 제일 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긴 거 찾아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은 그 뭐 이런 거는 알기 쉽잖아. 그죠? 1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 이거는 교환거래고 집시 나왔다. 비용이잖아. 그죠? 손익거래. 3번 보면 나왔네. 비용이잖아. 그죠? 손익거래고 3번은 부채니까 교환거래. 원가 3만원에 상품을 3만원에 팔아 이거는 혼합거래구나.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넘기세요. 3번 거래 요소의 결합 현대 중에 적절하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이거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나온다. 그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 맞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소멸도 대변이죠. 발생은 차변이고 소멸은 대변입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 맞네요. 그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 수익 발생도 대변. 이건 안 되죠. 4번은 X. 수익의 소멸은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맞죠. 그죠? 4번. 복식부에 기장하면 거래 전체를 볼 때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 이거는 뭐라 했죠? 대차 평균의 원리. 다음 분계장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분계장은 발생 순서에 따라 기록함으로 영업의 역할을 하고 분계장은 원장과 계정 지입을 위한 준비의 매개 역할을 하고 분계장은 보조부의 일정이다. 중계장은 분계장은 뭐라 그랬죠? 주요부라 그랬잖아. 보조부 아니죠. 그죠? 분계장은 주요부다. 잘못됐네. 분계장의 원면, 원면이라는 것은 원장의 면수를 말합니다. 원장, 우리 총회장 원장 있죠, 그죠? 원장의 페이지 수를 우리가 원면이라 이랍니다. 그 분면이라는 것은 뭐냐? 분계장의 면수다. 분계장의 쪽수, 몇 페이지, 그 분면이랍니다. 그리고 분계장을 사용함으로써 회의기록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6번, 부채의 증가와 비용의 반수에 동시에 나타난다. 이건 분계를 하고 말죠, 그죠?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된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현금 대조. 그죠?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죠? 주식을 취득하고 수입을 지급했다. 주식의 주식. 유가증권이죠. 그죠? 유가증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의 금이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결산 시 차입금의 이자 미지급분을 계산하다 그랬죠. 이자 나왔네. 이자 비용과 미지급 비용 나왔다. 이자는 비용 발생, 미지급 뭐죠? 부채 증가.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같네요. 그죠? 6번 비슷하지 나왔죠. 그죠? 5번 기업주가 현금을 가져갔다. 현금 가져가 버렸죠. 자본이 감소되죠. 그죠? 우리 회사의 자본이 감소, 대변의 현금,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다음 D장 7번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나머지는 소유했던 어음을 배수 양도했습니다. 기업 기입할 보장부 얼마고 물어봤죠. 뭐냐 상품 일단은 보세요. 상품을 매입했다. 그죠? 매입했으니까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아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아 이렇게 기록했다고.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예금이잖아. 아 당좌예금 출납장.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은 받을음이죠. 그죠? 받을음을 넘겨줬다. 받을음 기입장. 이게 기록할 장부다. 그죠? 매입했으니까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출납장, 가지고 있던 어음을 넘겨줬습니다. 받을음 기입장. 요거 들어가는 거 장부 찾으면 되겠다. 그죠? 8번. 시산표의 대변과 차변이 불일치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것 그랬죠. 불일치 원인이 아닌 거 그죠? 요거는 같게 되는 거 동일 계정에 이중으로 된다. 같은 계정에 두 번 했다 그죠? 이건 틀리잖아. 요런 자산에다가 이거 두 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일 계정에 틀린다 발견할 수 있다.
어느 계정의 정기를 빠뜨렸다, 그죠? 어느 계정의 정기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죠? 말하면은, 예, 계정감 우리 올리게 될 때, 그죠? 빠뜨려 버렸으면 할 수 있죠. 한쪽이 잘못됐으면 알 수 있다, 그죠? 시산표 하면서 오류가 생겼다, 이것도 알 수가 있고, 금액을 잘못했다, 알 수가 있고. 근데 동일 거래. 거래는 양변이 생깁니다. 동일 거래의 붕괴가 이중으로 됐다, 그죠? 차변에 10원, 10원 할 걸 양쪽에 다 두 번 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5번은 발견할 수 없다. 9번. 결산의 본 절차에 속하지 않는 거. 1번. 정산표 작성은 예비 절차입니다. 그죠? 예비 절차. 계정 간의 대체와 마감을 우리는 본 절차라 이랍니다. 1번은 예비 절차. 10번. 다음 등식 중에서 잘못된 거.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맞죠? 그죠? 기말 자본은 기말 부채보다 기말 자본 맞죠? 그죠? 총수익이나 총병은 순이익이다. 총수익은, 예, 그 총수익은 총비용 플러스 손실이 아니고 이익이 돼야 되죠. 그죠?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 기말 자본의 기초 자본은 순이익이다. 4번 잘못했네요. 그죠? 11번. 계산 문제. 자료가 다 안 갔다. 아래 자료에서 지금 문제가 기초자산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자, 마찬가지 이렇게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예. 자, 그 대입 할게요. 기초 부채가 4만원, 이게 4만원이다. 기초자산 얼마고 묻죠. 이렇게. 유상증자 나왔잖아. 그죠?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자본, 자본 사이에, 그죠? 유상증자는 플러스죠. 무상증자는 돈이 안 들었다, 그죠? 제외. 알았죠? 제외한다. 그리고 밑에 박스에 보니까 자료는 기말입니다. 그죠? 기말 자산은 이거는 12만 5천 원이고, 그리고 기말 부채는 7만 5천 원. 그리고 수익 총액은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다, 그죠? 그리고 비용 총액은 8만 3천 원이에요.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죠? 주어지고 나서 지금 문제가, 요거 기초자산 구해보세요. 이거 문제. 이거 안 주어졌다, 그죠? 이렇게. 고수겠죠, 그죠? 그 수익과 비용이, 비용이 크네. 비용이 크니까 이거는 손실이 생겼잖아. 마이너스 얼마? 18,000. 그죠? 18,000원이다.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죠? 얼마? 5만원.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요거 구할 수, 구해,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자, 요거 구. 요 기말 자본에서, 알겠죠? 요 기초 빼야 되잖아.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인데, 여기 지금 정자가 있죠? 정자 감자에서 요거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알겠죠? 요 기말 자본에서 동그라미를 빼니까 요거 마이너스 18,000 나왔다. 5만 내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보다 18,000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요거 얼마? 6만 8,000원 되겠지. 요게 크니까 마이너스 나왔잖아. 5만에서 요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맞죠? 그죠? 6만 8,000원. 그러면은 얼마에서 더하기 8,000원이 6만 8,000원이잖아. 얼마에서 더하기 8,000 요거다. 이거 얼마? 6만원. 요게 6만원이라면은 요건 얼마? 4만원. 요거 얼마? 10만원. 답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여러분. 알았죠? 10만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정자, 감자라 그랬죠. 잠깐 정리할게 보세요. 정자라는 거는 더하고. 알겠죠? 감자는 뺀다. 알았죠? 그런데 요 정자라는 거는 유상정자를 말합니다. 유상증자, 요거는 현금 배당. 요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죠? 주로 막 이래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무상증자가 나왔다? 무상증자, 요거 봤는데, 무상증자나 현금 배당이 아니고 주식 배당 나왔다, 그죠? 요거는 제외입니다. 제외. 요거는 계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증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는데, 요 증자라는 거는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을 말한다. 여기 만약에 무상증자가 나왔다 문제, 그죠? 무상이 나오거나 주식배당 나오면 제외. 알았죠?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나오면 제외된다. 네, 뒤로 가보세요. 12번 문제. 이번에
6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120만원 현금을 지급했다. 그죠? 6월 1일에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선거보험료로 처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6월 1일날 보험료를 지급하고 선거보험료를 해결 처리했답니다. 그죠? 선거보험료 얼마? 120만원. 그죠? 대변에 현금 120만원. 알겠죠? 이렇게. 요래 했단 말이잖아. 선거보험료 현금. 그렇죠? 이걸 우리 이제 수정분계 한다, 그죠? 자, 보세요. 수정분계는. 그럼 이거 이제 12월 말에 해야 되잖아. 요거 반대 뭐라 한다? 보험료. 알았죠? 그죠? 보험료. 반대로. 보험료. 알겠죠? 보험료는 비용이잖아. 원래 거. 몇 개월? 비용, 원래 거니까. 이게 선거보험료가 내년 거고, 그죠? 이게 몇 개월이죠? 7개월이지. 7개월, 한 달에 10만원, 7개월 얼마? 70만원. 대변에 뭐죠? 선거보험료. 반대하면 되죠. 보험료 70만원. 차변에 보험료 70만원 차면 답이 나왔잖아, 벌써. 2번 답. 알겠죠, 그죠? 2번 답이다. 보험료 70만원. 알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